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기 정원에 또 멋진 군생들 가격 착하게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앞전에도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아이들, 재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도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재 입고가 되었죠. 가격이 착하게 들이다 보니까 제 입고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새로 입고가 되면서 가격 엄청 착하게 16,000원 하지만 두수가 엄청 많게 묵은둥이가 들어와져 있고요. 매직잼, 철아도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몸값이 엄청 착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앞전에 요 아이들 한번 보셔요. 앞전에 러블리 로즈 엄청 많이 다들 구입을 하셨어요.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 아이들 재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고요. 여기 보면은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생얼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생얼 같은 경우에는 해리와슨이 모주지요. 이게 러블리 로즈가 해리와슨의 모주이기 때문에 오래 키우다 보면 생얼이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렇게도 예쁜 아이도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 한 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 포트가 둘, 넷, 여섯 개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도 있어요. 둘, 넷, 다섯 개도 있고요. 여섯 개도 있고요. 요것도 둘, 넷, 여섯, 일곱 개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포트에 요 아이들 할인을 해서 5,000원에 해주시니까 이게 두 포트에 한 포트보다는 두 포트를 사시는 게 낫겠죠. 두 포트에 요 아이들 10,000원에 할인을 해드리면서 요 아이들 엄청 판매를 또 좋아하셨어요. 요 정도 이제 키높이가 있으니까 요거 살짝 깊게 또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키높이가 싫으시면 적심을 해서, 요즘은 뿌리 잘 내릴 때죠. 그래서 적심을 해서 요 아이들 심으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5개 5개만 해도 10개잖아요. 그런데 6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요거 할인을 해서 10,000원에 해드립니다. 요거는 어떤 게 갈지 몰라요.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요게 생얼이 하나씩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 몸이 아니고 이거 합식을 해서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두 포트의 가격 10,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아, 샤올렌시스가 이렇게, 어우, 네몬 노즈네요. 네몬 노즈가 이렇게 철화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상큼하니 예쁩니다. 네몬 노즈. 이렇게 생얼이 3개가 있고, 여기가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게 지금 20cm가 훨씬 넘죠. 이게 풀분은 요게 지금 보니까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철화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게 생얼이 이렇게 있고, 여기 통판으로 해서 여기 하나가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요거 리본처럼 큰 얼굴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요즘 요거 색감이 살짝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요렇게 또 되어진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쭉 보여드렸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또 캡처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지인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양지인 한번 보셔요. 요게 이제 18cm 요렇게 풀분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두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색감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빨갛지가 않은데요. 요게 하나가 더 빨갛게 올라온 아이가 있네요. 철화가 조금 더 빨리 오나 봐요. 색감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죠, 철화가. 요거는 생얼에서 철화가 하나가 살짝 바뀌어져 있는 모습인데, 철화 있는 부분은 더 빨갛게 들어져 있네요. 요거 지금 요 아이는 15cm 풀분에, 요건 조금 살짝 작네요. 15cm 풀분에 있고, 이거는 다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너무너무 다 예쁘게 동그랗게 다 되어져 있네요.
매직잼 골드도 요거 20cm 풀분해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오,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두수도 많아요. 요거는 이제 잔잔한 얼굴이 많아졌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리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요것도 18cm 풀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거든요. 큰 얼굴도 있고 작은 얼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이 있고요. 작은 얼굴이 어머 요거 철화가 풀린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있는 요렇게 있어요. 바글바글 하죠. 너무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나즈베리 아이스도 가격은 16,000원에 여기 18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아유 얼굴 예쁘죠. 붙여지면서 색감도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요. 끝라인 쪽으로 피멍으로도 들어오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거의 비슷하게 두수가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니까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샤포테가 들어져 있는데요. 샤포테. 아유, 샤포테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죠. 요거 옛날 같으면 4만원, 5만원 하는 아이들이죠. 요게 지금 묵어진 아이거든요. 목대 목질화가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데요. 이거 수영도 괜찮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런 모습인데 16,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또 많은 아이도 있어요. 그죠? 얼굴이 많은 아이 이게 살짝 물은 덜 들어왔지만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직잼 요건 철화예요. 매직잼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건 철화거든요. 철화를 작은 기본 풀분의 거 8,000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18cm 풀분에 있고요.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큰 풀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키가 이 정도 크기 예쁘죠. 요것 좀 보세요. 철화가 풀렸나 봐요.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수영이. 그래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 2만원에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도 엄청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첫 시간에는 가격도 착하게 보내드렸는데 이건 18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거 아가 나와서 3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외두예요. 외두 이렇게 멋진 아이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건 3두네요. 자구가 하나 나왔어요. 3두가 18,000원. 요것도 삼두가 18,000원. 가격은 착하게 이렇게 큼지막하면서 무거워진 아이 1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집시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집시는 지금 보면은 여기 18cm 풀분해서 둘, 넷, 여섯, 여덟, 팔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도 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벤바디스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다시 제 입고가 되었어요. 요 아이들은 25,000원 하는 아이들 할인을 해서 22,000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요게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수영 너무너무 멋있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수영은 다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두수가 물론 많지만은 이렇게 모주에서 삥 둘러서 요것도 모주에서 삥 둘러서 거의 다 수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연 군생으로서 너무너무 예쁜 요거 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25,000원에서 22,000원으로 할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너무 착하게 들어져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이렇게 큰 아이들 군생
큰 아이들 5만원,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다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엘리자베스 요 군생을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굳혀져서 통통해지고 색감은 빨가면서도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지금 안쪽에 약간은 이제 초록색이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완전히 굳혀지면은 약간 노랑 주황 이런 색감으로 바뀌죠. 전체적인 색감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톤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살짝 물이 들든 아이도 있어요.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우, 너무 괜찮죠. 15,000원이면 이 아이 두 수에 비해서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아모르 파티도 이 아이들은 기본 뿔분에 들어져 있나요? 9cm인가요?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즘 이 아이들도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피멍으로 이렇게 물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포트에 있어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도 있고요. 입장이 살짝 이렇게 길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다른데 일단은 피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스팟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3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물들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히 물들었을 때 묵은둥이 되면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다 묵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만 들어오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만원에 1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고요. 미니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뿔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묵어져서, 묵어진 아이들인데 이제 다져져서 색감이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아이들이죠. 피치스 앵크림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아이들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자구가 하나 나오면 5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꽃처럼 예쁜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샹그릴라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이번에도 또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오, 너무너무 다 좋아하세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요. 이게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인데 여기 밑에 안쪽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아우, 예쁘죠? 예뻐요. 한동안 페리도트가 인기였다면 요즘은 또 이렇게 샹그릴라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격 7,000원에서 이 아이들 6,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레드벨벳도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아유, 예뻐요. 예뻐. 다 굳혀지고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져 있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들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수연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들어왔어요. 앞전에 인기가 많았죠. 다 판매가 되고 이 아이들 다시 이제 입고가 되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2만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이렇게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얼굴도 크면서 자구들도 품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 중에 이거 너무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이제 한부트지요.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수영이 조금씩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뭔 일일까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물이 조금 덜 올라온 아이들, 이렇게 물이 더 예쁘게 들어온 아이들, 또 요 노제트 또 다른 모습. 아유, 이렇게 다 같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죠.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많이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목대 굵은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다 예뻐요. 두술도 이렇게 다 다르고 모양도 수영이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보셨죠? 그래서 어떤 게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에스메랄다 요거 25,000원에 이거 철화를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이런 철화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생얼 요거 철화가 풀린 것 같아요. 요거는 철화가 풀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고요. 철화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것도 15cm 풀분해서 요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인데 요즘 물들어서 너무너무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철화가 풀리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25,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큰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레몬노즈 철화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쪽에도 또 있네요. 아, 이거는 레몬노즈로 되어져 있네요. 철화가 없어요.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미엘라 금도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이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사두도 있어요. 빨갛게 더 물들으면 훨씬 예쁜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미엘라 금이기 때문에 가격은 20,000원에 있습니다. 사각꽃도 이 아이들 많이 풍성해졌죠. 요 아이들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요즘 사각꽃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일단은 2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보카도 크림도 요 묵둥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습니다. 요거 물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지금 노숙 흔적은 있어요. 요 외부에서 키운 것 같죠. 이렇게 자구들은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거든요. 자구들은 뭐 두 개 세 개 기본적으로 다 달고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또 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자막으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름표가 가격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묵어져서 통통합니다. 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이제 물이 들어오겠죠. 맑은 톤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들도 노란색 또 빨간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죠. 핑크 엘프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10,000원에 있습니다. 이거 5두로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황홀한 연꽃도 가격은 10,000원에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다 묵어지면 더 맑은 톤으로 해서 끝에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인데요. 예쁘죠?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망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여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여기 색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핑크색으로 불이 듭니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탑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 아유, 예쁘죠? 층수도 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 원에 5두가 있고요. 조금 더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 굳혀져서 이렇게 3두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먼저 가겠죠? 10,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금 키가 크는 아이들 소개해 드려야죠. 요건 17,000원에 있습니다. 자구는 이렇게 조금씩 더 품어주고요. 목도리 자구가 나오나 봤는데 안 나오지만 요거 키우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세 개 자구를 달아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조금은 작아지겠죠. 그래도 외두로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지금은 크거든요. 완전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은 작는데 요 아이들은 크게 되어져 있고요. 레인지도 요 아이들 엄청 크게 되어져 있죠. 얼굴 크죠.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오려고 하네요. 요건 18,000원 합니다. 요보다 살짝 작은 아이들은 12,000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묵둥이에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라 몸값이 살짝 있게 들었더라고요. 1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너우도 요 18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철화로 되어져 있는데 철화들이 한 번씩 조금씩 풀리면 중간중간에 요 생얼이 있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가격은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많이 색감이 올라왔죠. 햇빛 받아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다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은 끝 라인 쪽으로만 물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엔젤도 가격은 40,000원에 이렇게 묵둥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둥이 두수에 비해서 가격은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이게 통통하게 굳혀져서 이렇게 물들면 훨씬 예뻐요. 뽀얀 백분에 이게 막 완전히 화려한 색감보다는 얘네들은 조금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이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굳혀져서 얼굴은 조금은 작아요. 두수가 많은 아이들 4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후레뉴는 이번 주에
또 아우 요거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구가 다섯 개니까 이게 총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6두로. 어우 너무 예쁘죠. 앞에 옆에 이렇게 뚜루니 자구가 나와서 엄마 몸을 모주를 감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6두라 7두로, 전체적인 7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6만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6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정도는 중간 정도 굳혀졌다고 봐야 되겠죠. 입장이 많이 작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실루엣 또 이렇게 대품, 요런 대품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요거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 6만원에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 이렇게 많죠. 얼굴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5만원 합니다. 아케베니아도 정말 많이 다들 사랑을 하셨죠. 아유 이렇게 꽃처럼 예쁩니다. 가격이 워낙에도 착하게 드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예뻐요. 5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9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2만원에 22,000원 하는 아이들 할인을 해서 2만원에 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가 있어요. 아유 요거 성장을 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입장은 떨어지고 다시 이제 가운데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풍성하게 올라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3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문가디니스 복륜금도 가격은 요 아이가 35,000원에 있네요. 두수는 많아요. 분갈이 해서 조금 더 얼굴을 키운다면 더 풍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길바 백금 철화예요. 가격은 35,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백금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물도 살짝 들어서 핑크색 올라와서 더 훨씬 예쁘네요. 섭세실리금도 이렇게 복륜금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죠. 층수가 지금 더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 층수가 생기면 훨씬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목대가 튼실하게 올라오면서 층수 많이 생기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층수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우리가 섭세실리금을 더 많이 알고 있죠. 이게 생얼도 이렇게 있습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매화도 철화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 큰 아이들, 더 풍성하게 큰 아이들 가격은 3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라도 가격은 25,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두 포트 남아져 있네요. 오 대단해요. 이게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많이 굳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18cm는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수영도 있어요. 두 개 남아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닐라비스도 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12cm 풀분 넘는 아이. 요거가 이제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2만원에. 어우, 굳혀져서 예쁘죠? 이렇게 꽃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2만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탐도 요 아이들 가격은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큰 얼굴에 자구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고요. 더스티 로즈가 가격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어요. 괜찮죠? 9cm 풀분해서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 17,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너미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이너미스도 요거 자구들이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예뻐요. 펜지도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요거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부케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요즘 부케들이 이렇게 짧게 통통하게 다 굳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다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거 색감이 조금 덜 나오네요. 화면이 조금 덜 나오는데 실제 보면 이렇게 또 햇빛 받아서 더 예쁩니다. 부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 정원에 충제하고 영양제, 뿌리는 영양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식물 영양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 촉진이나 뭐 이렇게 병에 예방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그린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바이오그린 988이라는 아이가 식물 영양제 500ml가 되어져 있는데 요거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하나에 7,000원. 요즘 또 한 번씩 이렇게 식물 영양제 관수에다도 주지만은 요 뿌리는 걸로도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통하게 또 반질반질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여름 지났으니까 또 영양제도 한 번씩 뿌려줘 보시고요. 바로킬 살충제예요. 살충제 요거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나시 요거 살충제가 6,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요거는 균제예요. 글림팡이라고 균제 있거든요. 흰가루병이나 잿빛곰팡이, 무름병, 연부병, 뿌리 썩은병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클림팡이라는 아이예요. 클림팡 이것도 7,000원에 소개해드리니까 또 다육이 키우시면서 영양제나 살균 살충제도 필요하시면 이 아이들도 한 번씩 구입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